네. 이제 우리 지난주 쉬었었죠?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보름인데, 제가 하여간 최대한 셋이 맞춰 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사성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십이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중도라고 했고요. 중도가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면 바로 팔정도로 구현이 됩니다.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팔정도로 구현이 되고요. 중도의 정신을 조금 이제 뭐 구체화한다 할까? 그러면 이제 사념처로, 사념처 중도 팔정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설했을 뿐. 중도, 사념처 팔정도라는 것이 여기에 염불해라, 뭐 독경해라, 절해라, 뭐 이런 뭐 얘기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하고는 있어요. 포함하고는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팔정도가 이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 팔정도가 뭔지를 이제 오늘 좀 보겠습니다. 팔정도는 이제 우리가 여덟 가지 그 바른 이제 견해, 그래서 바른 길이고요. 팔정도를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화엄경에서는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또 무명을 끊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잡화엄경에서는 애욕을 끊기 위해, 삼독을 끊기 위해, 또 증일화엄경에서는 생사의 어려움을 건너기 위해, 가장 하여간 중요한 공부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팔정도에서 바른 길, 여덟 가지 바른 길, 이제 바르다, 바를 정자를 썼는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 보통 이제 여덟 가지 바른 길 하면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뭐 바른 직업을 갖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바르다라는 게 뭐냐? 바르다라는 게 바로 이제 중도의 중자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보는 것, 또 중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도라는 것은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제 실천입니다. 그래서 연기법 뭐 사성제, 삼법인 뭐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불교 교리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인데 어떻게 보는 게 바른 길이냐? 정견을 예로 들어서 바르게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것이냐? 했을 때그 바르다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보는 것.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삼법인으로서 보는 것, 무상무아로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실체성으로서 연기법이니까 비실체성으로 보는 것, 무아로서 보는 것. 그리고 당연히 자비로서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분별 없이 보는 것,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중도로서 보는 것.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른 견해죠. 이게 이제 팔정도의 그 핵심입니다. 정견이 어찌보면 중도의 핵심이기도 하고 팔정도를 어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바르게만 보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바르게만 보면 끝나는 공부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바른 것이고 어떻게 보는 게 바르지 않은 것이냐? 분별로 보면 바르지 않게 보는 것이고 무분별로 보면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분별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를 반야지혜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만 보면 정견으로 보는 것이고 중도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분별하지만 않고 보면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고 그냥 부처가 부처로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으로서의 허망한 삶을
되풀이해서 살았을 뿐이다. 그래서 분별하지만 않고 보면 됩니다. 분별하지만 않고 보면 된다.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보고 분별해서 보고 해석해서 보고 판단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정견은 아주 심플하고도 간단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위법이죠. 즉 내가 애써서 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으로 걸러서 봐야 되고 자기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수많은 행동, 행위, 배워왔던 거 그런 거에 걸러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전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공부를 잘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뭐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거나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별하지만 않고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만 괴로움이 생겨요. 분별하지 않을 때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데 분별할 때만 괴로움이 거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분별해서 어떤 곳에 내 마음을 가져갈 때 분별심을 움직일 때 그때 괴로움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땐 괴로움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엄청 큰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 와서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골아떨어졌을 때 그 괴로움이 있나요? 골아떨어졌을 때는 괴로움이 없어졌어요. 그 괴로움이 진짜 나에게 온 괴로움이라면 그 괴로움이 그거 자체로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라면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계속 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만 괴로워요. 그런데 잠에 깊은 잠에 떨어질 때는 그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실제 그 정신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거나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잠 푹 자는 약을 주입해서 그냥 며칠 확 죄어버립니다. 왜냐면 이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땐 그냥 잠이 차라리 낫다. 그게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냥 분별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도 자정작용 같은 거로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에 딱 처했을 때 막 돌아버릴 정도로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일시적인 정신의 마비를 가져오거나 그 기억상실을 가져오거나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딱 안 나게 되거나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존재 자체에서 그냥 갖다 주는 거죠. 분별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우시길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 처음 봐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좀 이따 아버지 친구들이 이제 문상을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막 웃고 뭐 얘기 막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이따가 또 다른 사람 오시면 와가지고 또 이러시고 그게 뭘까? 아버지는 정말 슬프신 걸까? 아니면 슬프지 않으신 걸까?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슬퍼할 때 그때 슬픔이 더 크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염불을 할 때 특히나 이렇게 한글로 염불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연가전에 같은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막 우세요. 그러다가 그 슬픔이 진짜라면 그 계속 괴로워야 될 텐데 그러다가도 잠깐 친구랑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웃습니다. 그 웃는 순간에는 그 괴로움이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마음을 분별할 때만 괴로움은 생겨납니다. 그 말은 분별이 괴로움을 만든 것이지 실제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최악의 아닌데요 라고 할 만한 제가 하는 말에 분별이 괴로움은 아닌데요 라고 할 만한 반박을 하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손을 자르는 거는 절대적인 괴로움이라
손을 자르면 내 마음이 가든 안 가든 무조건 괴로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진실일까요? 손이 잘려도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잘려도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례를 들어보면 폭탄을 맞아서 손이나 다리가 하나가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모르고 너무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 몰아두고 있었다가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리가 없었다거나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태권도 이제 시합을 하거나 제가 또 격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않게. 격투기 시합을 하거나 할 때 엄청 맞아서 아프야 되는데 전혀 안 아파요. 시합할 때는. 시합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아픈 걸 느끼겠지. 그 하는 동안은 아픈 줄 모릅니다. 제가 또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저 풀 좀 베라 해서 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둘이서 낫을 가지고 팍팍 뱄었습니다. 풀이 이만큼 자라서 막 이렇게 팍팍 베니까 이게 밑에를 밑동을 쫙 빼면 풀이 싹 쓰러지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저쪽 이쪽 나눠가지고 막 신나게 뱄어요. 한참 베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멈춰섰는데 피가 이렇게 튀었길래 이렇게 멈춰섰어요. 피가 너무 크게 확 튀었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멈춰서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친구도 그 순간 멈춰서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는 안 아프니까 얘가 아프겠지 얘가 뭐 잘렸나 보다 싶어서 저는 그 친구를 바라봤고 그 친구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멍이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야 너 팔 뭐. 근데 이 친구 팔 이만큼 푹 찢어진 거예요. 제가 이게 휘둘렀던 낫에 여기 이렇게 싹 찢는 거죠. 뭐 깊이는 아니었고 다행히도 겉에 살이 확 찌개졌어요. 피가 막 철철 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저한테 난 피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막 계속 쳐다보다가 제가 너 팔 이랬더니 팔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피를 본인이 이렇게 흘리는 게 처음이었는지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사색이 되면서 막 그때부터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잘린 게 무조건적으로 아프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아프다라는 거, 괴롭다라는 것도 마음이 거기 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때문에 괴롭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은 그 정도 괴로움은 괴로움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괴로움인데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정도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의 괴로움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죽고 싶은 만큼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살하겠다는 친구들이 있고 실제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야 살다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걸 왜 자살을 하지 싶은데 그 본인에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온갖 이게 막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 게 막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건 저 건에서 한 서너 건 정도는 항상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항상. 뭐 하다못해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애플하고도 뭔가 이게 법적인 논쟁이 또 지면은 뭐 몇천억을 물어줘야 되는 일도 생기고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그분도 법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여러 건의 어떤 이런 것들을 겪어서 이제는 뭐 누가 고소를 하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걸 처리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 세 개도 처리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 일을 하고 그러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수를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럼 좀 왜 저걸로 괴로워하지? 본인 생각에는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은 그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법적으로 여러 건수가 걸려있다고 무조건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그 분별심이 어떻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괴로울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이 아닌데 그걸 분별해서 바라볼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분별심이라는 마음이 거기 갈 때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즉 이 분별심이 움직일 때만 괴롭고 그 말은 분별심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분별심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분별심이 내가 분별심을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건 좋은데 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분별심을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집착 없이 분별심을 갖다 쓰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전도 몽상 뒤집혀져서 생각이 뒤집혀져가지고 분별심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분별심이 주인이라 분별심이 진짜라고 여겨요. 그래서 분별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하는 건 분별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괴로워하면 내가 괴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왔다가 가는 허망한 분별심이 괴로운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분별이 괴로운 것은 그냥 분별이 괴로운 거지 내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분별을 일으키는 게 내가 아닙니다. 그건 오운이죠.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주인 자리를 분별에게 내주고 나서 그걸 보고 내가 해석한 것이 맞아라고 느끼고 내가 돈이 없어진 걸 보고 나는 가난해졌어 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죠. 제가 뭐 한 십몇억 되는 재산을 가진 분이 한 7억인가를 이제 날렸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날렸어요. 그분이 한 1년 가까이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허망하게 날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괴롭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나머지 7억이 있더라고요. 한 14억이 재산이 있었으니까 한 7억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 죽을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실제로 한 1년 뒤에는 어쩔 수 없구나 해서 포기하자마자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 돈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은 나의 일부가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도 크게 괴로워하고 아파하죠.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분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 만든 환상입니다. 삶이라는 내가 생로병사 한다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입니다. 생각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은 분별을 넘어서 무분별치로 보면 무생법인입니다. 본래 생하는 바가 없고 불생불멸, 멸하는 바도 없습니다. 진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생한다, 멸한다라고 생각해서 왜곡해서 분별이 맞다고 생각해서 분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견하지 못하고 자기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오운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제가 분별이 허망하다라는 얘기들 하면 아마 여러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저를 그렇게까지 욕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불교에서 분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분별이 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 욕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전도몽상되어 있어서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서 뒤집히지 않은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미친놈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불교에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 내 분별심이 도저히 저걸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언젠가는 내가 깨달음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그래 모를 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걸 머리로 막 알려고 막 길을 써봐야 그건 자기가 머리가 해석한 거니까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는 것, 내 생각,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건 전부 다 분별심이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활 방식, 삶의 방식,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진짜 옳을까? 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틀린 것일 확률이 높다. 정말 다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견으로 보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 가지고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윤회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계 안에서는요. 윤회에 대한 저마다의 불자들, 교수님들, 심지어는 큰 스님들마다
스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윤회에 대한 견해가. 아, 이거처럼 정말 웃기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윤회는 분명히 있다.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저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욕을 합니다. 또 불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저 사람은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이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참 윤회라는 말을 하나 단정지어서 있다고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자기 견해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제 설법을 안 들으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법상을 심어주는 거라 굳이 그러진 않지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윤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는데 취해도 안 되고요. 없다는데 취해도 안 됩니다.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하고 어제나 내일도 없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도 분별인데 전생은 당연히 분별이죠. 분별에선 있죠. 그죠? 분별의 세계에선 있지만 무분별의 세계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딱 둘 중에 하나 있거나 없거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뭐 맞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틀리다거나 그 반대거나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건 아주 기초죠. 기초. 분별심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 옳다 그르다라는 게 본래 없다. 맞다 틀리다는 게 본래 없다. 선악이라는 게 본래 없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분별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분별이니까 여러분 아까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잠 속에서 꿈을 꾸면 그거는 몽중의식이라고 해서 의식이 꿈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꿈도 없는 꿈을 꾸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때만 있어요. 그죠? 꿈속에서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 그게 나와 너가 따로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나와 너, 우주, 별, 하늘, 구름, 남편, 아내, 자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에서 딱 깰 때 깊은 잠을 자다가 딱 깨어날 때 눈을 딱 뜰 때 깨어날 때 그 깨어날 때 여러분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일시에 창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순간 만들어내버려요. 여러분이 보통 우리 생각 분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지구라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아빠, 엄마 태를 빌어서 잠깐 태어났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저승에 가면 그러더라도 이 세상은 계속 이어진다.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죽으면 내 남편 혼자서 어떻게 사나 내 자식 나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세상도 같이 사라지지 내가 죽고 나는데 뭐 세상은 계속 유지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꿈의 비유가요. 이 진리를 드러내는 놀라운 힌트입니다. 이 꿈이 그대로 이 현실이 어떤 곳인지를 매일 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꿈이라는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쫙 연결되는 꿈이라는 세계가 무수히 많은 꿈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잘 때 그 중에 어떤 꿈으로 딱 갔다가 꿈 깨면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 꿈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 꿈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그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꿈을 깨게 해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꿈을 꿀 때는 내가 꿈 전체를 내 의식이 꿈으로 발현된 거죠. 그죠? 내 의식 하나가 모든 꿈을 만들어냈잖아요. 꿈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
꿈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건물들, 집들, 우주, 하늘, 별, 구름, 모든 꿈속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내 의식 하나가 만들었죠. 내 의식 하나가 순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꿈에서 깨는 순간에 꿈 전체가 사라졌죠. 꿈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왜? 꿈은 본래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현실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분별한 세계이기 때문에 본래는 불생불멸입니다. 무생법인입니다. 본래 생겨도 생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죠. 왜? 분별의 세계가 맞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무수히 많은, 머리로는 분별의 세계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냥 모를 뿐 하고 내 분별을 믿을 수가 없겠구나. 분별 너머에 내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는 분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리, 믿음 이런 것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 애들을 보면 야 너희들은 아직 많이 모르지만 엄마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알겠니 하고 느끼겠지만 그게 진짜일까? 엄마가 아는 게 과연 저 초등학생 애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는 것일까? 그리고 옳은 것, 많은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게 진짜 옳은 것일까? 진짜 아는 것일까? 꼭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 분별을 쥐지 않아요. 내 분별심을 집착하지 않고 쥐지 않습니다. 이걸 쥐지 않아야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내 견해를 쥐고 있으면 내 견해라는 필터,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견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해석된, 왜곡된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정견의 공부가 우리는 돼 있지 않은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분별의 눈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생겨도 진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잠시 왔다가 잠시 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아라는 사실, 본래 내가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되죠. 대승불교로 말하면 공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 꿈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꿈의 내용, 너와 나, 꿈 안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너, 꿈속에 있던 무수히 많은 너가 사실 나 하나잖아요. 내 꿈, 내 의식이 그 모든 것으로 펼쳐졌을 뿐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세상은, 이 우주법계 전체는 하나의 꿈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낱낱이 따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분별된 허상일 뿐이죠. 사실은 그 바탕은 전부 다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전체로서의 하나라고 할까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실체, 그러니까 진짜나, 참나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참나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거는 가짜나고, 이 몸과 마음이 나야라고 여겼던 이건 가짜나고, 참나는 이 몸과 마음이 참나가 아니다. 굳이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말로 표현한 모든 것은 그냥 말일 뿐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차 한 잔 마신 것조차 이 차가 무슨 맛인지를 100%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사과를 하나 한 입 먹은 것도 말로는, 논문 1000페이지를 만들어도 사과 맛 하나를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1000페이지 논문을 써서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이 그 공부 다 하면 사과 맛을 알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몰라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온 우주법계 전체로서의 하나? 둘로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배경,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 것이죠. 파도가 모든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이라면 그 바다와 같은, 영화의 스크린과 같은, 영화의 스크린은 막 악몽이 뭐 울고 웃는 막 전쟁 영화, 뭐 피를 흘리는 영화, 막 불이 타는 영화, 지옥의 영화, 모든 영화가 다 나타나도 그 스크린은 변함없는 것처럼, 스크린은 그냥 투명하게 언제나 그렇게 늘 비추고만 있듯이, 그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비추듯이, 그 텅 비어있는 배경, 바탕과도 같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선하게 물들지 않죠, 배경은. 나쁜 놈이, 나쁜 주인공이 나왔다고 해서 스크린이 찡그리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불에 탔다고 해서 스크린 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스크린은 늘 텅 비어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바탕에는. 그런데 그야말로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자유자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묘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묘하게 있다. 그래서 이 묘하게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묘하게 있다라는 거에서 있구나,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구나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뭔가가 있어서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 분별로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별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참된 진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탈, 열반, 자성,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일, 분별심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무수히 많은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면 됐지. 생기고 사라지는 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라고 여기니까 괴로움이 연기될 뿐이지. 그건 진짜 연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허상이라는 걸 알면 그 괴로움에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분별에 끌려가고 괴로움에 끌려갈 일이 없으면 그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해탈이라는 열반이라는 다른 절대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참나라고 하는 뭐 어떤 또 다른 막 아름다운 참나?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져서 아무 일 없는 자리. 그 자리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이 생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허망한 분별망상을 분별망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망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왜곡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정견이다. 그래서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고타마 부다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견해는 뭡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열애는 그 어떤 견해도 취하지 않으며 모든 견해를 없애버렸다. 열애는 모든 견해, 모든 짐작, 모든 나라는 견해, 내 것이라는 견해를 깨버렸고 떠났으며 멸해버렸고 없앴기에 그 어떤 사견도 생겨나지 않아 해탈을 얻었다. 그 어떤 취하고 있는 견해가 없습니다. 취하고 있는 바가 없고 취하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취하고 있는 분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 분별이 없으면 그 자리가 해탈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고요. 두 번째 정사유는 바른 생각, 뭐 바른 뜻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어떤 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냐.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건 실체가 아니라는 바른 자각. 내가 일으킨 이 생각, 망상, 분별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라는 자각.
그 어떤 것도 실제 실체가 없다라는 자각, 무아라는 자각. 그 자각이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비실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진짜가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라는 자각. 그게 정사유입니다. 사유하되 내가 사유한 모든 것은 내가 쥘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모든 것, 사유한 모든 것은 내가 집착할 바가 없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는 것. 그러면 생각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할 때 생각을 써요. 그런데 그 생각에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하게 그 생각을 취하지도 않고 생각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을 정사유하기 위해서 생각을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생각의 실체가 뭔지만 알면 되지 생각을 끊을 필요도 없고 끊으면 못 살아요. 바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다 써먹으면 돼요. 생각을 써먹되 그 생각에 과하게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집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정사유, 연기법적인 사유이고 무아적인 사유이고 공성의 자각이고.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텅 비어 공하고 이런 어떤 자각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다는 서로 따로따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판단 분별의 어떤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비교하는 생각, 너보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실체화시키지 않겠죠. 나는 그냥 나답게 그냥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로서 분별하지 않는 생각이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 분별심을 믿지 않으니까 분별이 필요할 땐 분별을 다 하지만 그 분별을 과도하게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각은 다 하면서도 그 생각이 휘둘려서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은 전혀 적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이 100% 옳다라는 생각 거기에 취해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마음은 다 내되 그 생각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정사유라고 합니다. 정어는 바른 말이잖아요. 정어는 바른 말인데 당연히 이제 연기의 자각이 있고 공성의 자각이 있고 비실체성의 자각이 있다면 무분별지라는 그런 자각이 있다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할 때도 비실체성이라는 이게 진짜가 아니야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어떤 실체화시키는 말을 덜 하게 될 겁니다. 분별하는 말, 실체화시키는 말. 즉 내가 누군가한테 뭔 기분 나쁜 말을 해야 될 때도 그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말도 당연히 절대화시키는 말, 막 아주 고집하는 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양단을 딱 끊는 것 같은 그런 분별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자비가 부각된 말, 왜냐하면 지혜가고 자비거든요. 자비로운 말, 에어라는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화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혼을 내도 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진짜 화가 났다라는 거에 막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 화 자체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당연히 실체화시키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연기법은 곧 지혜고 지혜가 곧 공성이고 그것이 곧 무하고 그게 곧 동체 대비심이다. 연기법의 자각이고 동체 대비심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 그러니까 동체. 둘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이 사람한테는 혼내고 화를 내고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어도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막 미워하고 해치고 화를 내고 이런 말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자비로운 말이 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말 자체에도 과도하게 실체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망어, 양설, 악구, 기어라고 해서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지 않고 망어를 하지 않고 양설,
여기서 이 말, 저서 저 말하는 화합을 깨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우리 전체가 둘이 아니니까 그걸 화합시키는 말을 하지, 화합을 깨는 말을 하지 않겠죠. 또 악구, 욕설이나 거친 말.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실체화 시킬 때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구를 하지 않고, 또 기어, 쓸모없는 말 꾸며내고, 법답지 못한 말, 막 꾸며내는 말, 막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생각이 바로 수행이고요.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게 수행입니다. 우리들의 수행. 염불 한 시간 했다. 오늘 숙제 했다. 절 첨배했으니까 오늘 숙제 공부 많이 했다. 수행 많이 했다. 그거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내가 절은 많이 했어도 분별하고 있다면, 분별에 끄달려 간다면 그건 전혀 수행하지 않은 거죠. 다리만 아픈 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을 일으켜도 그 모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또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스스로 관하게 되죠. 말을 실체화하지 않게 되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연기와 자비와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말을 한단 말이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있게 되면 뭐 상대방에게 그렇게 미운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딱 나눠가지고 적과 아군처럼 나눠놓고 생각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자각이 바탕되면, 자비심이 바탕이 되면 당연히 그런 자비로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막 고집스러운 말투 있잖아요. 막 말을 하나 해도 막 고집이 잔뜩 들어있는 말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 막 아주 내 말이 맞다고 아주 딱 얘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맞는데 왜 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그 강력한 신념 하에 내뱉는 말들, 그런 고집불통 같은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쓰지 않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을 얕보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또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는 막 잘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그런 어떤 맞다 틀리다는 양 극단적인 어떤 사고방식, 극단적인 말, 이런 언어 습관들이 나오지 않고, 좀 쉽게 말하면 그 판단하는 말, 분별하는 말, 이런 말을 덜 하게 되죠. 이래라고, 이렇게 보여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래라고 딱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이럴 뿐이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나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는 것처럼 판단하는 말, 분별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다음은 이제 정업인데요. 정업은 이 바른 사유, 정사유와 정어. 이건 이제 정사유는 의업이고요. 정어는 구업이고, 여기 정업은 이제 신업입니다. 신업. 바른 행위를 하게 된다. 당연하게 이제 그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관점, 정견이 바로 서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견해가 서 있고 그런 사유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동도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이, 바른 견해가 딱 서 있게 되면, 지혜의 견해가 딱 서 있게 되면 업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른 사유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또 바른 행동이 이어진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행동을 할 때도 이제 연기적인 자각, 어떤 지혜의 자각, 그런 자각 속에서 이제 행동을 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해도 좀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막 미워서 막 모함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일을 저지른다든지, 뭐 실체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리가 없겠죠. 과도하게 어떤 집착해서, 그야말로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면 스토킹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집착할 일이 없으니까 스토킹까지는 안 하겠죠.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걔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구나, 그 사람을 부담 주는 그런 일은 크게 하지 않겠죠.
뭐 연기적인 자각이 있으니까 인연 따라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연기적인 자각이 있다면 내가 몸을 함부로 쓰면 몸에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나빠진다라는 인과적인 지혜가 있겠죠.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한다라는 인과적인 또 지혜도 있겠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먹는 것도 좀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어떤 그 몸의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지혜가 저절로 이제 뒤따르겠죠. 그러면서 몸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여법해지죠. 과도하게 실체적인 어떤 관점으로 무언가를 행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정업인가?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을 떠난 것이다. 신업. 신업으로 최악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몸으로 하는 악업 가운데 가장 심한 세 가지 악업이 살생, 도둑질, 사태음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를 당연히 하지 않게 되겠죠. 뭐 살생이나 뭐 도둑질이나. 내가 남의 거를 훔치면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둘로 나눴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걸 가져온다고 내가 내 거라고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삿된 살생과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다. 또 이제 이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 몸이 나다라는 이런 허망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이 생을 살면서 그냥 잘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구나. 마치 이제 여관에 온 손님과도 같죠. 이 몸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것도 전부 다 잠깐 왔다 가는 손님과 같기 때문에 손님 왔을 때 잘 모셔야죠. 내가 이 생을 왔으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하는 거는 잘 하겠지만 과도하게 막 실체화 시켜서 몸에 집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죠. 몸에 집착해서 이 외모가 나라고 생각하고 몸매가 나라고 생각하면 막 몸매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막 외모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옷을 막 비싸고 막 이런 옷으로 나를 치장함으로써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허망한 착각,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남들이 난 어떻게 볼까? 보여지는 거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게 되고 남들의 시선, 안목 이런 거 휘둘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끄달리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몸을 극단적으로 뭐 너무 놀리지도 않고 너무 깨어리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혹사시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중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몸이 실체화시키지 않으니까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과도하게 실체화시키지 않으니까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실제로 나는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 난 오늘 밤에 늦게 잤기 때문에 내일 피곤할 거야. 그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 물론 그 생각에 따라 몸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왜냐면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따라가고 또 생각과는 상관없이 몸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법칙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게 절대는 아닙니다. 지난밤 잠을 못 잤다고 그 다음날 반드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한다? 그렇진 않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 줘버리면 나는 전날 밤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힘들 거야 라고 정해버리면 실제 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뭐 이제 젊었을 땐 그러잖아요. 나는 뭐 한 이틀 3일 안 자도 끄떡 없어.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중간고사 같은 거 보면 진짜 일주일에 한 3시간 잔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안 자도 뭐 그냥 그럭저럭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견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자면 안 자는 거고 잠은 자는 거고 뭐 그러고 지냈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하루만 못 자도 그 다음날 완전 망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몸도 그렇게 진짜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내가 몸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근데 몸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별심으로 내 몸을 규정해 버리면 몸도 그 분별심에 따라가요. 그래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자꾸 피곤함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소리를 한번
아니, 해석하지 말고 이걸 들어보라고. 이런 소리를 내가 해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고 듣게 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새가 지저귀면서 지나가는 것과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분별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몸도 마음에 따라와요. 우리는 몸은 몸 자체의 법칙이 있어서 몸이 늙어가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법구경의 첫 번째 개성에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린다,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그러니까 몸은 마음에 따라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어. 그래,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 앞서갑니다. 하여간. 마음이. 몸이 먼저, 몸이라는 어떤 거에, 몸은 사실은 내 몸이라 해서 몸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약간 뭐 이 컵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 몸이나 사실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마음이라는 이 분별 의식을 가지고 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지배당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한 생각 딱 일어나면은 막 갑자기 몸이 반응해버립니다. 생각에 완벽하게 반응해버려요. 몸이 신기하게도 어떨 때는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손에 뭐 할머니가 이렇게 침을 놓을 때 이게 너무 막 침 맞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피를 뽑아서 혈액형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걸 할머니가 나를 찔러주는 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내 손을 찔러서 피를 내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근데 남들 다 했는데 저만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남들 다 했는데 저만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큰맘 먹고 한번 딱 했는데 피가 이제 한 방울 나왔어요. 근데 그 피를 보자마자 제가 혼미해지더라고요. 일순간 싹 혼미해져서 잠깐 이렇게 엎어졌다 일어났어요. 이건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 피 한 방울 났다고 내가 이렇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제 침 맞는 게 그냥 별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침을 그냥 잘 맞고 살았어요. 병원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의원 같은 데다 침도 많이 맞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러니까 침을 아무리 맞아도 아무 문제 없었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침을 맞으면 시원해서 제가 저한테 침도 놓고 막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냥 문득 한의원에서 그냥 침을 맞았다가 문득 그냥 그걸 보고 피를 잠깐 보면서 문득 옛날 기억이 잠깐 떠올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제가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띵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탁 보고서 야 이걸 보자마자 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 생각이 곧장 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몸이 그때 주춤했던 그런 현상이 그대로 다시 재반복이 되더라고요. 저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한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그 즉시 몸이 휘청거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몸은 그와 같이 여러분이 뭔가 오진이 나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야 라고 오진이 나면 갑자기 그날부터 온몸이 아파 시름시름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런 분을 뵀는데요. 이제 진급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을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특히나 자기가 경쟁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원한같이 있었는데 이게 막 너무 분노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에 막 얼굴도 혈색도 안 좋았지만 막 병원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몸을 내버려 뒀느냐 하면서 완전히 막 곧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 추스려야 되겠다 해서 마음도 추스리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막 추스리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진급 발표가 났는데 진급이 됐어요. 이분이
그 병이 다 나버렸어요. 멀쩡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진급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진급 안 됐을 때는 모든 병이 나에게 다 오는 것 같아. 몸이 아프고 죽겠더니 진급이 되고 나니까 모든 병이 다 없어졌다. 그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면 이게 그 같은 파장을 끌어당겨요, 의식이. 근데 한 가지에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모든 분야에서 다 우울하게 해석이 돼요. 이게 분별심이라는 하나의 필터처럼 색안경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상을 다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화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나쁘게 보면 모든 사람이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뭐 하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더 다른 것도 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성급하게 막 일반화를 해버리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일들도 생기죠. 그것도 기분 좋을 때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어지간한 게 있어도 그 정도는 막 있어도 괜찮아. 나는 행복하니까. 이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 마음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팔정도 다섯 번째는 정명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이 생을 사는데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사느냐, 어떤 행위를 많이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업이 되죠. 직업이. 그래서 바른 직업생활, 또 바른 삶, 또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생활 자체가 어떤 바름이 있어야 된다. 신구의 삼업이 모이면 바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인 바른 직업생활을 얘기하고요. 바른 의식주, 의식주를 생활 필수품인 의식주를 버는 데 있어서 바르게, 바른 어떤 지혜로서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벌어드는 데 있어서 생활에 필수한 것들을 벌어드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삿된 마음으로, 삿된 행동으로, 삿된 직업으로, 삿된 직업 정신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 직업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책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님들 같으면 뭐 이렇게 점을 치며 사는 거, 부적을 써주고 사주 관상 공합 뭐 점을 봐주고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저래가 스님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자들을 위한 정명은 이거는 이제 그 무기를 사고 파는 행위나 뭐 술이나 고기나 독극물을 사고 파는 행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방편으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제초 재판하는 회사 경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 또 고기 요즘에 뭐 식당 하면 다 고기 안 팔 수 없는데 고기 파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술 파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걸 무조건 다 편의점만 해도 술을 팔아야 되고 한데 이걸 무조건 다 한다기보다는 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이제 근본 정신을 알면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조금 더 뭐랄까 이제 밝히는 사람들을 좀 돕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어떤 비실체성이랄까요? 과도하게 집착하고 취하지 않도록 이끄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고 뭔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만약에 구상을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업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업을 덜 짓는 직업을 가지면 훨씬 좋겠죠. 업을 덜 짓는 직업.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복을 짓는 직업을 가지면 훨씬 좋겠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을 가진다면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직업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그 직업 생활을 통해서 나도 남도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는 어떤 직업.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좋다. 내가 옛날에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말해도 안 듣더니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한마디씩 부처님 말씀을 얘기해주면 되게 귀담아 듣고 되게 귀하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자들의 정명에 사기치는 거, 뭐 남을 배신하는 거,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요. 그래서 의식주 생활을 할 때, 즉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식주를 신경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쓰고 살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연기법의 자각, 비실체성의 자각, 자비심의 자각,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어떤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직업 생활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그 타인을 돕고 이 세상에 모두가 이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해도 또 내가 식당을 하나 해도 내가 좀 싼 음식을 써서 싼 재료를 써서 이거 먹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음식을 먹이게 되면 이게 다 연기법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저 사람들이 맛없는 걸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면 그건 나와 둘이 아니니까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안 좋은 건 나도 안 좋고 저 사람을 살려주면 나도 살고 저 사람을 죽게 만들면 나도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 연기법이 실제로 그 요즘에 이제 뭐 무슨 상생경영 뭐 융합 또는 뭐 통섭 그래가지고 서로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 그래서 상해상관적인 이런 상생이라는 것들이 막 기업 이런 것에도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게 이제 틱냐탄 스님을 비롯해서 달라라마 스님을 비롯해서 이 불교의 연기법 상해상관성이 전 세계에 이제 막 이게 정신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의 화두가 그겁니다. 상생경영이라든지 이게 내가 옛날에는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됐는데 하청업체는 못 살게 하고 막 하청업체를 괴롭혀서라도 우리 대기업이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하청업체가 잘 살아야만 대기업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좋은 걸 먹여야지만 그걸 나중에 그게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인정? 야, 저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야. 그런 걸로 돌아와서 나중에 더 큰,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수익이 난다. 이런 어떤 더 크게 연기성을 보는 거죠. 연결성을 보는 거죠. 상해상관성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살려줄 수 있느냐. 상대를 살려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회사에서도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반 경영, 뭐 함께 이렇게 서로 살리는 이런 어떤 직업정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되게 주요한 어떤 모토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정명의 정신 이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정정진은 그냥 부지런한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 꾸준한 노력.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이런 중도적인 공부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중간에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제 정정진에서는 사정근이라고 해서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둘러 없애야 된다. 또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이 있으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이 있으면 서둘러 생기게 만들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물러나지 않고 그 선한 법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 나쁜 것은 자꾸 안 하도록 하고 좋은 것은 자꾸 실천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정진을 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쁜 법 하면은 뭐 탐진치 삼독심, 뭐 번뇌 망상 분별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진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분별 망상이 제일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 망상이라는 나쁜 법, 악법을 될 수 있으면 그 끌려가지 않는 것,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게 이제 정정진입니다. 어찌면 법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나옴으로써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선법이 증장을 하고 악법이 소멸됩니다. 분별 망상의 힘은 자꾸 잦아들고 또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 정견의 지혜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선법은 증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꾸준히 반복되어서 꾸준히 정진, 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실천하는 것을 이제 정정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은 바른 관찰, 바른 깨어있음, 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데 뭐 삿대라고도 해서 있는 그대로 그 순간순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바로 내가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고 평소에는 막 분별심에 여기저기 막 끌려가는데 왜 순간순간 그 분별심에 끌려간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이제 정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념처 즉 신수신법 몸과 수, 느낌
또 느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마음들, 뭐 생각, 의도, 의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신수심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을 때 드러나는 어떤 진리, 법의 성품,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도 이제 법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지혜롭게 닦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정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매 순간순간 번뇌망상에 휘둘려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하느냐? 사념처 수행에서 말하기를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뭐 바디스캔 명상 이렇게 신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눈, 코, 입, 어깨, 온몸 전체를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죠. 좌선하고 있다가 몸이 결린다. 결리는 것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걸을 때는 걷고 있는 이 팔을 휘두르고 걷는 것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앉아있을 땐 앉아있는 이 몸 그대로를, 또 몸을 생각이 여기저기 막 끄달려가는 그 생각을 잠시 못 거두기 위해서 이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에 딱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죠. 그러면 번뇌망상에 잠깐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어떤 좋은 어떤 연습, 마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거나 그 몸 신념처에서는 특히나 이제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몸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도 느껴지지만 가장 많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뭐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라고 하는 모든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몸 동작을 관찰하는 것. 또 신체의 요소를 관찰하는 것. 혹은 몸에 있는 모든 요소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몸의 딱딱한 기운들은 지혜의 기운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침이 나오고 고이고 뭐 이런 것들은 수의 기운이고, 또 몸에 열기가 느껴지면 그 화해의 기운이고, 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풍의 기운이죠. 그런 것을 뭐 나누어서 또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또 하나 신념처의 방편으로 묘지에 가서, 이게 인도는 지금도 그렇죠. 인도나 네팔은 묘지나 아니면 화장터에 가면 거기 몸을 불로 태우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화장터에 가서 묘지에 가서 불이 타는 것을,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아, 내 몸도 저렇게 타서 썩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관찰하는 그런 명상법,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념처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념처는 느낌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거죠. 느낌 감정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이유는 느낌 감정이 나라는 생각이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나라는 생각, 이 내 몸이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내 몸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지고 그냥 볼 뿐이 되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낀 감정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또 그 신념처는 그 마음, 느낌을 이제 제외한 마음들, 뭐 탐욕, 섭냄, 어리석음, 뭐 산란한 마음, 침체된 마음, 고양된 마음 뿐만이 아니라 뭐 느낌 말고 상행식, 생각, 의도,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이 나다라는 동해시,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볼 뿐이지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됨으로써 그걸 나와 동해시하지 않게 되고 아상에 젖어들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써 무아법에 어떤 증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라고 해서, 뭐 법념처는 뭐 무슨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한 관찰, 또 오원에 대한 관찰, 십이처에 대한 관찰, 뭐 사성제에 대한 관찰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얘기한 몸과 느낌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법의 내용,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아,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비실체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 오온무아라는 것을 자각한다든지, 또 십이처가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것이 십이처가 텅 비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라든지, 또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이 괴로움이 아 이게 내 괴로움이 아니구나, 실체성이 아니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것이 아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통찰함으로써 법이 깨달아지는 것, 이제 그런 어떤 자각들, 그런 것을 이제 법념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정은 바른 선정, 바른 마음 집중인데요. 우리가 지관이라고 할 때 지가 이제 바른 멈춤, 번뇌 망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한 가지 대상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삼매에 들어서 생각과 번뇌 망상을 잠시 딱 멈추는 공부. 이 팔정도 가운데 그냥 하나죠. 팔정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방법을 어떤 공부하는 것도 공부의 하나의 방편은 된다는 것이죠.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그래서 생각을 잠시 멈춰보자. 억지로 멈출 필요는 뭐 굳이 없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정정의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 됐든 참선이 됐든 뭐 어떤 수행이 됐든 다란이를 외든 경전을 독송하든 그걸 통해서 내가 잠시 그거 하는 동안만이라도 생각을 끌려가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고요히 하겠다. 생각을 끌려가지 않게 되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 분별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고요함의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그때 오는 상태가 이제 삼매. 삼매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정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선정의 최상의 욕계색계 무색계, 무색계의 최고의 선정까지 이르르셨다가 그걸 이제 딱 버리신 이유가 이것이 나를 이제 고요하는 이 최고 단계 공부까지 가는 어떤 어느 정도까지 가게 해주는 공부는 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나를 해탈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공부는 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을 어느 정도 쉽게 말해 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무조건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제 불교계 안에서도 삼매를 닦아야 된다 해서 삼매를 엄청 강조하는 수행 센터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삼매는 그건 수행도 아니다. 그건 버려야 된다. 그럼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다. 앉아있을 필요 없다. 수행할 필요 없다. 그렇게 삼매는 뭐 완전 쓸모도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양극단으로 얘기할 필요는 또 굳이 없는 것이죠. 또 삼매 어떤 고요함, 어떤 삼매의 수행을 통해서 너무 번잡하고 정신없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고요함, 어느 정도까지 나를 공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편은 분명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정도에서도 이 정정을 이렇게 설하신 것이죠. 아, 십연기 얘기할 게 워낙 많아서 좀 빨리 끝내고 십연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잠시만 쉬었다가 십연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